사과 요청을 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째 국토부의 국회 무시, 두 번째 국정감사 방해 처사다, 세 번째 조작과 애국투성인 용역사의 PC 분석, 요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요청한 건데, 요거는 장관께서 인정을 하셔야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사과를 안 한다라고 저는 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하나는 사과를 제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관께서 PC 분석에 따른 로데이터를 제출해 주겠다고 제 앞에서 세 차례 정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각 의원실에서 지금 김민철 의원님 안 계십니다만은 지금 로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데이터를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로데이터가 제출 안 됐다는 거, 이것은 좀 사과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의원실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이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해서 주는 것은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강요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지난번에 김민철 의원님께서 수차례 뭐그 앞장서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직접 구동해서 열람을 시켜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이 다된 상태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국토위 전체 회의 때부터 저희 국토위원들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저가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PC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고, 장관도 그 자리에서 제출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국회가 아무런 검증도 못하게 해놓고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지난주에 일방적인 PC 발표를 한 것과 국정감사 바로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용역사가 작성하고 국토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P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 춘천고속도로 교통 체증 완화는 도외시되고, 이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대안인 강상면 종점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수치 조작이 드러났고,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도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관도 함께 검증하겠다고 한 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비시 분석은 빠져있는 등 치명적인 계량과 의혹을 가진 조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재부의 예타 분석을 무시하고 일개 용역사가 여러 가지를 왜곡 조작한 의혹이 있는 비시 분석을 그대로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라니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서울 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 처사, 특히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인 용역사의 비시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관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장관의 사과를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다 들고 와야 뭘 한다는 거는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그 타당성 조사 후에 보통 KDI로부터 적격성 심사 받을 때 교통수요 측정 자료 같은 거 전산 자료로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평 타당성 조사 과업지서 내가 지금 보니까 전산 파일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뱅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제가 사선하면서 이거 다 받아본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요구한 그 비용 측면에서 공사비 산정 도면, 공사비 내역서, 그거 제출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검증합니까? 교통수요 측정을 위한 뱅크 데이터는 파일로 받으면 되고요. 편익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별 로 데이터도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 KDI에 다 제출을 합니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전부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보고를 허위 보고를 받으셨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료 온 것이 없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BC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하고 교통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업비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토교통부에서 보좌진, 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에서 요청했던 자료인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터널이 16개에서 19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교량이 15개에서 26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600억 증가 측정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량과 터널의 사업비 산출 근거를 자료 제출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의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 현황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타를 보면. 그러면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BC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산출 현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걸 복사해서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장관님 혹시 그 국토부 전 직원하고 산하기관 모든 기관에게 페이퍼리스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페이퍼리스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예. 제가 얘기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페이퍼리스라고 하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은 기록으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을 우리 장관께서 잘 들으셨죠? 이 들으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까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고 잘 좀. 오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여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최인호 간사님께서는 여태까지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김정재 간사님께서는 이것이 왜 정쟁으로 시작하느냐, 이건 본질에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관님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하고 또 서로 이 주장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온 국민 앞에서 밝혀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들까지 부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사진행이라는 걸로 아직 그 자료 검토와 증인들에 대한 아무런 그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 현안을 자꾸 정쟁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는데 이게 왜 정쟁입니까?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냐? 비치값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곳에 대통령 부부 일가 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며 계속해서 발견되느냐에 시작이 된 이 문제가 국토부에서는 자료는 숨기고 허위문서는 내놓고 그리고 최초의 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전략 영향평가 결과 종점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환경부 장관은 현안질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월 15일 시한이었고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때문에 본인들은 환경전략 영향평가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노선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관께서 내가 바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용역사가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 질의에서는 장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용역사의 과업 지시는 국토부가 한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명확하지가 않고 자료가 확실하지가 않고 자꾸 숨기고 하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조사 안 했잖아요. 청문회라도 가자고 했던 청문회 안 했지 않습니까? 여당 간사 님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청문회라도 열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쟁으로 비치는 겁니다. 거짓 해명과 허위 문서와 숨기는 자료들, 계속 번복되는 해명들, 이거를 우리 국토위원들이 이거를 찾아내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일인데 이게 왜 정쟁입니까?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자꾸 BC값으로 문제의 사안을 자꾸 흐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국토부는 BC값을 갑작스럽게 9월 26일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감 전에 내놓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국토부의 해명, 뭐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봤을 때 명확한 해명은 안 되겠지만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서 강상면을 주구장창 주장을 했던 김성규 전 의원, 전 양평 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증인 협조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김학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쟁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국감장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대신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